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부모님은 날 계획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과 아주 작은 부분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까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이것이 그분의 동기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축약하자면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안에서, 야고보에서는 낳으셨다라는 말, 이사야서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라고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될 것이며 그런 경우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고 지구상에서의 짧은 삶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대상으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굴곡조 보이게 되어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헛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삶의 용기를 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